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헬로 샤를로테 선망 외전입니다. 에피3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에피3 하기 전에 필수로 플레이해야 된다고 나와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읽는다. 안녕, 나는 샤를로테야. 나를 돌봐줘. 방금 그거에 속은 건 아니지? 세트씨 아니면 익명씨라고 해야 할까? 세상에, 이건 너무 재밌어. 이 세상에서 너는 나와 그 여자애조차 구별할 수 없어. 안타깝네, 그렇지? 여기를 평행우주라고 부르자. 여기는 메인 스토리라인과 아무 관계도 없어. 단 요만큼도. 여기는 세트 같은 건 없어. 보다시피 이 타임라인의 샤를로테는 상냥하고 이해심 깊은 부모님 같은 건 망상하지 않았거든. 걔는 여전히 혼잣말하는 걸 멈추지 않지만 아이러니한 일이지. 자, 네가 없는 세상이 어떤지 보자. 흥분되지 않아? 반가워, 세상아! 나는 집에 살아. 나에게 집은 세상이야. 집에서 우리는 입주자들에 대해 얘기할 수 없어. 집에서 우리는 화면을 만질 수 없어. 집에서 우리는 이웃을 방해할 수 없어. 무엇보다도 우리는 집을 떠날 수 없어. 이건 암묵적인 절대적 규칙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규칙들에 대해 요만큼도 신경 쓰지 않지만 오라클의 힘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은 방해하는 걸 전부 먹어치우는 것뿐인걸. 또 침대 아래서 자는가 보네. 뇌활동 관찰 중. 아직까지 변치가 없음. 어? 이거 누가 말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노벤버? 그녀의 간을 쿼터 파운더 치즈로 교체해야 할까? 반대야, 어거스트. 실험체로 쓰기에는 신장이 더 낫지 않겠어? 갈 시간이야. 나는 완벽한 기분으로 일어났어. 고양아, 좋은 아침. 아, 배고프겠다. 뭘 먹여야 할까? 아, 그래, 냉장고에 넣어둔 바퀴벌레가 있었지. 구독이라서 구양인가? BGM 소리가 큰 것 같으니까 소리 좀만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초록색이 제일 싫어. 왜 침대에 가까이 뒀는지 모르겠네. 불쌍한 피터래빗. 몇 번이나 게임했는지도 까먹었어. 나는 적당히를 모르나봐. 노란색이 제일 좋아. 우산씨를 생각나게 하거든. 주황색도 나쁘지 않아. 서랍은 곰팡이 순 빵쪼가리로 가득해. 내가 서랍에서 배양하던 박테리아 콜로니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갖다 주지만. 재미있는 곤충 기르기. 옴니큐브는 나랑 대화하는 걸 거부해. 왜인지 모르겠네. 토끼 장난감이 제일 좋아. 저장실? 시청각실. 샤를로테 얼굴이 되게 그거네. 친구들의 책? 모두 친구야! 악리는 내 친구야. 욕을 많이 알고 아주 잘 활용하지. 악리는 아주 똑똑해. 펠릭스는 내 친구야. 차에 독을 타는 걸 잘해. 내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베넷은 내 친구야. 사람을 반으로 자르는 걸 잘해.
나한테 숟가락으로 누나를 도려내는 법을 가르쳐줬어. 헉슬리는 내 친구야. 내 친구들을 잡아가서 실험에 쓰려는 걸 항상 말리고 있어. 심성은 착하다는 걸 알아. 아이드는 내 친구야. 차를 아주 잘 만들어. 요즘은 잘 보지 못했네. 우산 씨는 내 친구야.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해. 그는 내 친구이자 오빠이자 언니이자 엄마이자 아빠이자 악당이지. 이 세상의 신은 내 친구야. 나는 그를 잔인한 신이라고 불러. 오라클은 내 친구야. 나는 그들의 세상을 멸망시켰어. 스칼렛 아일러는 내 친구가 아니야. TV는 지루해. 채널 차원은 재미있었어. 화면이 들여보내주지를 않아. 아직 의무적 TV 시청 시간이 아니야. 프레이야의 차원은 정말 재미있었어. 프레이와 드론한테 한 짓은 유감이야. 하나도 기억 안 나니까 모르겠네. 변기. 화장지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 거울은 절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지 않아. 부엌이군. 바퀴벌레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오븐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낫겠어. 벌레들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다니. 의무적 TV 시청 시간이네. 역겨워 보여. 이걸 먹어야 한다니 불쌍하네. 시리얼 킬러. 복도. 일단 의무적 TV 시청 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시청해보죠. 뭐야? 끝났는데? 다음 곳 가지 뭐. 영안실이야. 헉슬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어. 오오오오오오오 깜짝아.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아 놀랬잖아. 안 나갈 거야. 나가면 나쁜 일이 일어나. 바닥에 끈적끈적한 덩어리는 뭘까? 벤치! 혀 절단기! 고문 도구가 잔뜩! 직원들은 여기에 방호복을 보관해. 그걸 입으면 몰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오래된 옷, 시체 가방. 베넷은 여기에 게임팩을 보관해. 고기가 썩었어. 어떻게 입어? 뭔가 이동할 경로는 되게 적은데. 뭔가 힌트는 바로바로 안 주네. 작동하지 않아. 응?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아. 걱정 마. 빈손으로는 가지는 않아. 나한테는 의료용 가위가 있으니까. 아무도 어디 숨겼는지 모를걸. TV를 틀어야 하는 시간이었나 보네. 가위 얻었다.
뭔가 발견해야 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문이 열려있다고?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열려있어? 아이 잘못 못 봤어. 바닥에 파이시아가 있다. 훌쩍거리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고 있다. 내가 오라클을 먹었을 때 파이시아 몇 명을 집으로 데려왔어. 헉슬리는 연구 목적으로 이 파이시아에게 약을 먹이고 있는 게 분명해. 의식이 거의 없네? 아차, 방금 소리내서 말했나? 레드럼에 들어왔다. 어? 레드럼에 침입한 건 너였구나. 보다시피 여기는 내가 가축을 보관하는 곳이야. 미치 꼬마야, 나는 정말로 네가 우리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너에 대해서 틀렸던 것 같네.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해? 누구도 레드럼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나도 얘가 아니야. 헉슬리의 뒤에서 문이 닫혔다. 돌아오지 못한다. 배드엔딩 봐버렸어. 이건가? 방호복. 응? 이걸 입으면 몰래 지나갈 수 있다며. 근데 왜 안 입지? 로크 열쇠를 얻었다. 열쇠가 딱 맞아. 방호복을 찾았어. 방호복을 입었어. 좋은 하루 보내. 족같은 하루 보내. 어려운 표현이다. 아. 어라? 저기 사람 있네? 너였구나. 놀러왔어. 내가 악리의 남동생을 죽인 이후로 악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아이가 됐어. 악리도 우리 집에 살아. 우리는 여자친구야. 네가 자물쇠도 따는 줄 몰랐는데? 응? 안 땄어. 문이 열려있었어. 오, 그러면 누가 침입했나 보네. 악리가 내 가위를 본다. 찰리, 너 드디어 그걸 구했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내가 구한다고 했지? 했던 말은 꼭 지키는구나.
우리가 침입자를 상대하는 거야? 응,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문제라도 있어? 가위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진정제가 든 주사기는 어때? 우리가 소각장에 숨긴 거 말이야? 응, 바로 그거야. 가자. 쟤는 방호복 안 입고 나올 수 있어? 뭐 해야 되지? 부엌에 가야 되나? 착한 우리 소각노. 짜잔! 여기 있네. 나중에 물로 채우자. 고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 좋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뭐해? 누군가 있다. 불청객은 TV화면에 정신이 팔려있다.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지. 실례. 불청객의 목을 주사기로 찔렀다. 불청객을 얻었다. 허이, 불쌍한 아가씨야. 지하실로 데려가자. 스킵 기능 너무. 베넷! 펠릭스! 나와! 여기 있는 거 알아? 불렀어? 친구를 데려왔어. 아주 버릇없는 친구지. 어? 뭘 했는데? 재미있는 일을 망치러 왔어. 걱정 마. 우리가 처리할게. 자, 이것 좀 보게. 어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위 아니면 아래? 좋은 질문이야. 나는 안구를 마지막에 남기는 걸 선호하지. 좋아. 늘 하던 걸로 시작할까? 손톱 뽑기 말이야? 예를 들어 그녀의 배를 이 장치로 교체하면, 그리고 창자를 용수철로 교체하면 음식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말이 통하네.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는걸? 우리는 저녁으로 블로버 피쉬를 먹을 예정이야. 먹을 예정이야. 배고프면 먹으러 와. 우리는 15분간 좋은 구경을 했다. 7번째부터는 좀 질리네. 그러게,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자. 숨겨진 지하시설 같은 곳? 아니, 거기는 가봤잖아. 봐! 이?
나는 불청객을 먹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 다른 세상으로 이동했어.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차, 나는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지? 버릇이 돼버렸어. 악니, 거기 있어? 이 근처 어디 있겠지? 기계어야? 세계는 별 관심 없어. 전부 기계어로 쓰여 있어. 이상하게 생긴 기계야. 악니, 봤니? 나는 모든 버튼을 동시에 눌렀어. 에바 에바 인간. 안녕, 악니 봤어? 나는 악니가 누군지 모른다. 내 이름은 오시리스. 너희 비참한 돼지들보다 우월한 인공지능이지. 나는 샤를로테야. 잘 들어라.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고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해. 응? 그런가? 조용히! 그렇다. 내가 지배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면 악리를 찾는 걸 도와주지. 뭐 그러지 뭐. 내 숙제도 해줄래? 물론 뭐든지. 그럼 약속한 거야? 그래서 계획은? 내게 질문하지 마라, 인간개체! 나를 핵으로 데려가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래서 핵의 위치는? 대답을 거절한다. 응? 모르는구나? 괜찮아. 오시리스를 데려갔어. 플라스틱 조제 무겁네. 이건 최고급 알루미늄이다. 이 어리석은 녀석. 책은 빨갛고 끈적하게 젖어있어. 이런, 나는 읽을 수 없어. 기다려. 에너지가 부족하다. 나를 충전기에 연결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냥 나를 연결해라. 오케이. 무슨 버튼을 누를까? 멈춰! 늦었어. 마음대로 해. 아차, 방금 현실 필터를 끈 거니? 아니, 아마도. 집중해라. 기억난 게 있어. 뭔데? 고기를 불태우지 않으면 이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응? 너는 고기를 찾아야 해. 시체, 유기물, 원하는 대로 부르도록. 어? 위험할지도 모른다, 인간개체. 지금 이 형태로는 너를 보호할 수 없어. 그냥 나한테 맡겨. 아무것도 안 보여. 걱정 마라. 제한된 기능으로도 여기를 밝히는 정도는 가능하다. 손정등 정도로. 이 힘 앞에 무릎 꿇어라. 어? 내 핸드폰도 이거 되는데? 어? 기다려! 어?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가 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얼른 저것들을 붙잡아서 끝내! 응, 오케이. 어디 갔는데? 저것들이라니. 히얍! 잡았다! 여러 마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막 뺑 하고 나는군. 다 한 거야?
가야 되나? 조용해졌다. 어떻게 된 거지? 뭐래? 출입 허가됨. 인간개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쓸모있구나. 믿기 어렵게도. 언니를 찾고 싶을 뿐이야. 관에서 검은 액체. 오시리스, 이걸로 문을 열 수 있겠어? 시도하는 중이다. 한 번에 하나의 문만 열리는 걸로 보이는군. 어느 문을 고를래? 오른쪽 방의 문? 오른쪽 걸로. 완료! 좋아! 지금 확실하게 문 뒤에서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내 상상일 거야. 환청이거나. 네 무책임한 결정에는 질리는군. 중앙문을 열자. 쫓아온다. 버튼을 눌러야 돼. 중앙문으로. 좋아. 어이 깜짝아. 버튼 둘 다. 무섭나? 인간개체. 아니, 오시리스,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고기와 기계의 땅이다. 유기체와 금속. 예전에는 그랬었지. 긴 이야기야. 오, 꼭 말해줄 필요는. 요청은 거절되었다, 인간개체. 우리는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비극적 회상에 들어갔잖아. 아, 이제 우리가 친한 줄 아나 봐. 어느 날 모든 유기 생명이 죽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기로 했다. 우리가 직접 생명을 재생성하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는 성공적인 고기보다는 실패작을 더 많이 생산했다. 네가 본 것들은 전부 실패작이다. 이제 그들의 부서진 마음은 지배의 일부가 되었다. 멈추려면 나는 반드시 핵으로 가야 한다. 이상 앞으로 갈 순 없나 보군. 더러워, 뭐야. 지름? 무더기 뒤 고기벽에 좁은 통로? 나는 못 옮겨. 나는 무용지물이군. 고기덩이 뒤의 공간? 떼어놓으려고 해도 더 강한 고기벽을 만들면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뭐 됐어. 저기로 가기 위한 도구를 찾아라. 나뭇가지?
저게 낭비?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오시리스, 이거 고장났어? 아닌 것 같다. 봐, 열쇠 구멍이 있다. 즉 우리한테는 열쇠가 필요하다. 인간 버러지. 열쇠라고? 붙이면 딱히 뭐 없는걸.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해? 어떻게 해야 된담? 가기 위한 도구. 가위로 한번. 구멍 안에 있는 물건이 센서에 감지되었다. 획득하기를 명령한다, 인간 개체. 그래. 간지러워. 내 손이 잘려 나갔다? 다시 자랐다. 뭔가 찾은 것 같아. 에이. 작동하는 거야? 더 빨리 눈치챘어야 하는데. 우리는 원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멍청이. 이 기계는 네가. 예를 들어 금속 샘플을 가져와야 작동할 거다. 금속 샘플이라. 금속 폐품 쪼가리. 나한테 확인할 순이 달린 것으로 보이나? 만들고 싶은 걸 말하면 기계어 입력을 도와주지. 전기톱을 만들자. 좋아. 그렇게 멍청한 소리는 아닌 것 같군. 하지만 작동은커녕 될 수도 없어. 가망이 없군. 너는 멍청하다. 네 삶의 결정들을 반성하고 돌아와라. 이네시라면 어렵지 않게 들어올렸을 텐데. 다시 해보자. 빠르? 좋아, 잘 들어라. 좋아. 이제 부숴서 열 거야. 인간 영생이네. 이것들은 생명이 없다. 그냥 자는 것 같은데. 경청해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또? 조용히. 이 탱크를 부숴서 고기를 기계로 가져와라. 금속 폐품도 남아있으니 성공할 거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게 의문을 품지 마라. 악리 찾는 거 도와줄 거야? 물론이다. 그럼 좋아. 빠르로 공격해야 되나 그러면? 뭐야, 안 되는데? 무겁네요, 아저씨. 기계방으로 데려갈게요. 하나씩인가? 아니면 하나? 그래서? 오시리스가 기계에 들어갔다. 여기서 코드를 불러주지. 망치지 마라.
그래. 성공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제조했다. 우와, 오시리스 너야? 당연하지. 애 고기 장갑에 현혹되지 마라. 이제 손이 있네? 신경 쓰이는 게 고작 그거냐? 선진하자 인간개체. 낭비할 시간이 없다. 몸을 생성하네. 어떻게 전진해? 전진할 곳이 있어? 저걸 같이 떼나 보다. 무더기를 치웠다. 우와! 오시리스 너 힘 세구나! 전진하도록. 여기서 가까워지고 있다. 느껴져. 악미도 거기 있으면 좋겠네. 아직 마음을 놓지 마라. 이 구역에서 많은 여론이 감지된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달려.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어디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 그나저나 왜 그렇게 핵으로 가려고 해? 간단하다. 우리가 핵에 도착하면 나는 우리가 생성한 모든 괴물들에 나를 로드하고 자폭을 개시할 것이다. 죽을 생각이구나. 너는 질문이 너무 많다. 인간 버릇이. 질문이 아니었어. 너 우울하구나. 그렇지? 오시리스. 조용히 해라. 그래. 마지막에 가까운 느낌이 드네. 도착했다. 악녀 어떻게 된 거야? 집에 핵이다. 악녀! 거기 있었구나! 뭐하나? 이 수원의 전기는 핵과 연결되어 있다. 옥제 선선에 제거하면 그녀가 다칠 거야. 뭐 좀 물어봐도 돼? 뭐라는 것을 허락한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우리는 생명 연장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죽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집에 연결했다. 알았어. 악리를 집에 데려가야 해. 도와줄래? 인간은 생명을 재창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은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 네 말대로 되지 않을 거라서 유감이야. 미안. 그냥 네 주위를 끌던 거야. 오시리스, 다 돼가? 더 이상 얘기할 주제가 없어. 훌륭하다, 인간개체. 핵의 기억 모듈에 로딩을 완료했다. 좋아. 우리는 갈게. 나는 가위로 전선을 자르고 악리를 끌어당겼다. 악리는 내장이 비워져 숨이 끊어진 채 내게 안겼다. 고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네.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해, 악리. 자폭 개시. 다 끝난 것 같네. 집에 가자. 이 세상은 전혀 재미없어.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고기와 기계의 세상을 먹었다. 결국 이 세상도 실패작 중 하나였을 뿐이다. 흡수한 세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악리의 몸을 재생성했다. 악리! 샤를로테. 인간 버러지, 왜 나를 데려왔지?
아, 내 숙제를 해주기로 했잖아. 벌써 까먹은 거야? 자, 집에서의 휴가를 즐겨.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에 우리는 항상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서 매일매일이 즐거워. 우리는 모험을 하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더 즐겁게 놀지. 세상이 멸망해. 우리가 죽고 또 죽어도 즐거움은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장소니까. 엔딩인가? 끝.